투망 원단에 투망을 제작을 했던 투망 원단을 구입을 했던 마지막 단계에 투망 납출을 달게 되는데 납출 간격이 중요합니다. 줄어보면 이런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매직을 해서 표시를 해서 간격을 맞춥니다. 이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철자에 꼭 철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600mm 철자입니다. 폭은 30입니다. 망목에 따라 폭은 다르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잣대와 매직 그리고 마킹이 마무리되면 이렇게 감아야 될 타래라고 합니까? 이렇게 둥근 줄을 감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입니다 납줄 재료 낙하산 줄입니다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 600ml 철자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아가면 10m가 됩니다 약 10m 정도 됩니다 투망 둘레가 10m, 10m가 됐든 20m가 됐든 24m가 됐던 이렇게 잣대로 돌리면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마킹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원단은 25에 25 입니다 25 곱하기 루트2 를 하면 35점 나머지 소수점이 나옵니다 소수점은 버리고 35로 설정을 했는데 두께가, 납줄 두께가 약 2파이 정도 됩니다. 2mm. 그러면 30, 자태의 30의 폭에 줄 2mm, 2mm 더하면 34가 됩니다. 그럼 1mm 부족한 것은 이렇게 비슷하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지만, 빨리 하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면, 늦선하면 35. 약35 정도가 납니다. 이렇게 돌릴 때, 반대쪽에 줄은 자동으로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밀면, 35. 일정한 간격으로, 감기게 됩니다. 이 나무젓가락으로 이러한 납, 납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나무젓가락 갖다 대고 하면 토마한게 납을 다는데 맨날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원단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도 있고 합사로 묶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원단 막목에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마킹이 됩니다. 몇 칸을 띄우는 것은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언제라도 이렇게 감아놓으면 무게 계산은 본인이 맞도록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이렇게 준비만 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았다면, 이 처음에 준비했던 매직으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언제라도 납을 고정,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 간격이 맞아떨어집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원단을 구입을 하던 수제 투망을 제작을 해서 마지막에 납추를 달때 납추를 달아서 그 원단을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투막 납추 간격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찍어 봤습니다.